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를 이용해서 토익 문제를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이거 어제 자다가 하도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것들만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안 되는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다가 갑자기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산타 토익이나 이런 앱도 한번 설치해보다가 하다가 나에게는 챗GPT가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 라고 해서 했던 겁니다. 근데 어제 자기 전에는 이제 영문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답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플러스 요금 있구나 라고 해서 그냥 한글로 물어봤습니다. 속도가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토익 문제를 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플러스 요금이 아니더라도 속도는 조금 느리더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너무나 많은 요청들을 하면은 얘가 자꾸 오답을 발생을 하니까 토익 문제를 좀 제작해 줄수 있어. 예, 사지선답 형식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글로 그냥 쭉 나온 겁니다. 한글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익 문제를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토익을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렇게 문제들이 나오질 않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시험을 보기 전에 이제 기본 문법 공부를 할때 이제 예제로 쓰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변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물어본 거죠. 제가 원하는 형태로 좀 만들어줘. 그래서 빈칸을 선택하는 그런 푸는 문제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컨셉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뭐 쉬우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우면 어려운 것들도 있겠죠. 문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도 저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익 시험을 저는 내려놓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취업을 이제 좀 준비를 할 때,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직을 할때 한번 좀 봐볼까? 라고 해서 이제 토익을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이고, 학생 때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예, 나름대로 이제 하루에 막 10시간 넘게 토익 공부를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RC 문제를 하루에 한 100문제, 많게는 200문제 막 풀고 오답 노트도 준비하고 그때만큼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점수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보통 시험에서는 요런 컨셉을 옛날에는 저는 옛날에 봤을 때 정말로 한 10몇 년 전에 봤을 때는 이렇게 쉬운 문제들도 나왔긴 나왔습니다. 지문이 짧은 거죠. 지문이 짧은 형태들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많이 안 나오죠.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들을 한번 속도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10문제 부탁해 했는데 역시 플럭스 요금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빠르게 문제들을 쭉 제작을 하더라고요. 요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 하는 그런 속도만큼 더 빠르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네트워크가 좀 원활해서 그런지. 그래서 문제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짧은 문제들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을 처음 공부하실 때는 요런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도 요것을 만든 다음에 한번 풀어봤어요. 이제 조금 감각이 살아있나? 전혀 안 살아있더라고요. 많이 틀리더라고요. 아, 반타작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문법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형식으로 좀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긴 문장으로 예제를 만들어줘. 라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답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여기까지 나는 해설까지 좀 보고 싶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개로 좀 줄였습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많이 길어지면 중간에 끊겨버리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끊기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개만 그냥 딱 정확히. 예, 너무나 10문제면 좀 부담스럽고 다섯 개 정도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문장으로 이제 요청을 하라고 했더니 이제부터 조금 길어집니다. 사실 요 정도면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더긴 문장이면은 사실 요 파트, 파트가 이제 포가 이제 문법의 기초 이제 시작 인가? 맞죠? 제가 헷갈리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요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다섯 문제 정도면은 이제 출근 시간에 다섯 문제, 올때 다섯 문제, 부담스럽지 않죠? 뭐열 문제 이상 푸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난 뒤에 아 요게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생성을 해두려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답을 보고 이런 형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루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보시면은 이게 딱딱 감각이 오더라고요. 예, 시험 볼 때도 바로바로 이제 답만 봐도 요 문제, 요것만 제시만 보더라도 답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중에 나오긴 합니다. 문제 잘못된 학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익 RC 파트 7, 우리가 마지막이죠. 요 해설 문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번 만들어주라고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짧은 문장, 문제 그 시험에서는 굉장히 긴 문장으로 나오죠. 하지만 요 정도가 이제 한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고, 다시 요 정도 지문이 또한 문제가 되고 하다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풀수 있고 요런 컨셉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뭐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다. 그래서 토익 문제도 이렇게 하고요. 특히 이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학생들한테 제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책제그 애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고 제작을 많이 하잖아요. 학원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좀더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강사 입장에서는요.